네, 지금 신축 투룸입니다. 지금 되게 싸게 나왔습니다. 지금 공사하시는 분하고 임대인 분들하고. 근데 누를 게 없는데 제가. 네. 사장님 여기는 아직 청소가 안 된 것 같은데 여기. 아, 이거는 지금. 네. 이거는 싱크대 달고. 네. 거기 이렇게 싱크대 들어가고. 방이. 방 하나. 여러 가지 방이 있습니다. 영문자기 됐고. 그래서 이래가지고. 네. 이거 방이 좋아요. 방 하나. 방 두 개. 일단은 거기 인터넷에 3,060으로 이렇게 나와있던데 여기가 지상층 투룸이. 예? 여기가 3,060이 맞아요? 3,060이에요. 네, 3,060. 그리고 여기 1호랑 2호는 1,040. 옳지. 그 옆에는 1,035. 네. 오케이, 오케이. 이게 그럼 싱크대 한 일주일 정도면 끝나나요? 아, 예, 다음 금요일 날 수능하니까. 네. 아마 그 다음 주, 얼마 안 가면. 한 그럼 2주 정도 네, 뒤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네. 2주 정도 뒤에, 가능하고 화장실이 지금 잠겨서, 화장실은, 볼 수가 없네요. 화장실은 저 위에 화장실 같네요. 예, 위층, 예, 위층 화장실로 한번 보겠습니다. 위층으로. 화장실만 구조는 똑같고 층만 다르고 여기도 잠겼는데 화장실은 왜 달라졌지? 여기도 모르겠어요. 화장실 화장실 평소에 바꿨구나. 아 그래서 그런가? 아, 똑같아. 네, 어차피 하는 거 화장실 하나 구경했지요. 똑같아요. 원룸만 봤어요. 화장실 원룸만 한번 반지하러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이 원룸이 1.5룸씩이라 네. 네, 분리형이더라고요. 네, 이것도 다 분리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오늘 광고 올려서 2주 뒤에 이사하는 걸로 네. 맞춰보겠습니다. 그럼 전화 주세요. 사모님한테 드렸는데 또 드릴게요. 네. 네. 투룸 구조가 똑같고 층만 다르고요. 여기는, 화장실. 이렇게 생겼네요. 투룸 화장실 내부를 드디어 찍었습니다. 자, 여기 반지하 투룸은, 8,010입니다. 8,010. 되게 싸게 나왔습니다, 지금. 8,010으로, 되게, 지금 시세보다 원룸도 10만원 싸고요. 투룸도 굉장히 쌉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강추 갑니다, 강추. 지금 현재. 월세 올리기 전에 빨리 와야 됩니다.